올해 마지막 두릅 초무침 같아요. 우리 뒷마당에서 해년마다 두릅을 따서 초무침을 하고 튀김도 하고 탕수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아주 두릅 탕수가 새콤달콤하게 초장 찍어 먹는 것보다 묻혔어요. 초고추장에 식초 설탕 이런 거 소금 약간 넣고 아주 새콤달콤하게 사탕수수 설탕 넣고 묻혔는데 이제 올해 이 두릅은 마지막으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밥 반찬으로도 좋고 아주 오늘 식사는 이 김도 굽고 부추전도 부쳤어요. 그리고 두릅 초무침에다가 전어도 굽고 또 봄동 된장찌개도 끓이고 있어요. 아주 건강이 좋은 식단이에요. 아주 맛있게 무쳐졌어요.